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기가 큰 압력 탱크라든지 또는 대구경 파이프 같은 걸 공장 안에서 용접을 할 때에는 롤러라든지 또는 로테이터 위에서 용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수직 포지션으로 용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지 포지션으로도 용접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직 용접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이프를 수직 포지션으로만 파이프 전체를 용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핏업을 했고요. 동서남북 이렇게 네 군데에 가접을 했습니다. 탱크라든지 대구경 파이프를 핏업할 때에는 가접을 조금 길게 하는 것이 더 견고합니다. 루트 패스를 할 때 오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은 연결 부위입니다. 마무리 부분에서 연결을 할 때와 가접과 연결을 할 때 그런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오류들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연결된 부위를 그라인더로 날카롭게 갈아주시면 그런 실수를 범할 확률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루트 패스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빙 테크닉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위빙 방법으로 용접을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베벨링된 파이프 사이에는 V자 홈이 만들어집니다. 이 V자 홈에서 노즐이 움직일 때 큰 노즐을 사용하게 되면 노즐이 움직임이 불편해 보입니다. V자 홈의 크기에 비해서 노즐이 크기 때문에 노즐의 움직임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때 작은 노즐을 사용하게 되면 V자 홈 속으로 노즐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즐의 움직임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노즐의 움직임이 안정적이게 되면 그만큼 토치를 컨트롤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물론 작은 노즐의 단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노즐의 내경은 10mm 정도 됩니다. 텅스텐 길이는 7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2.4mm 용접봉입니다. 갭의 크기는 3mm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용접을 시작해 볼게요. 파이프는 4인치죠. 100A 스케줄 40 카본 스틸 파이프고요. 파이프 두께는 6mm 정도 됩니다. 수직 용접 자세에서 루트 패스를 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전류 조절을 다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갭이 좁을 때와 갭이 넓을 때, 파이프가 두꺼울 때와 얇을 때, 피치 간격을 좁게 용접할 때와 피치 간 간격을 넓게 용접할 때, 그런 상황들에 맞는 적절한 전류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갭이 좁을 때에는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높은 전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전류가 낮다면 파이프의 뿌리 부분이 녹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용접봉을 충분히 녹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백비드의 높이가 낮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파이프 사이에 갭이 넓을 때 높은 전류를 사용하게 된다면 용융풀이 묽어져서 용접봉과 용융풀이 떨어지려는 성질이 강해집니다. 용접봉과 용융풀이 분리되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 용접봉을 더 많이 공급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백비드가 너무 많이 튀어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갭의 크기가 3에서 4mm 정도, 갭의 크기가 적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너무 높다면 용융풀은 물같이 묽어집니다. 용융풀의 점성이 물같이 낮아진다면 중력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용융풀을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려고 하고요. 그럼 용접봉과 용융풀이 분리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용접봉과 용융풀이 분리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전류를 사용하게 되면 용융풀의 점도가 높아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물보다는 꿀 같은 느낌에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중력에 의한 영향도 작아지게 되고요. 용접봉과 용융풀이 분리될 확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융풀을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이 전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전류가 너무 낮다면 아크도 작아지고요. 온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용접봉과 파이프가 빨리 녹지 않기 때문에 용접 속도가 느려지고요. 그로 인해서 충분한 용융풀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되는 용접봉을 파이프에 융착시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 외에도 수직 용접을 할 때 전류의 크기에 따른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적당한 전류를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접 부분과 연결할 때에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자, 이렇게 루트 패스가 됩니다. 용접을 할 때 용융풀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용융풀을 카메라에 담았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용접 부위에 이물질이 조금 있는 걸 무시하고 용접을 했더니 용융풀이 이물질에 많이 가려진 것처럼 카메라에 담겼네요. 다음에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루트 패스 이후에 두 번째 하는 용접을 핫패스라고도 부릅니다. 핫패스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루트 패스가 끝난 후에 멈추지 않고 바로 이어서 핫패스를 하셔도 되고요. 루트 패스 때 사용했던 세팅들을 똑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전류가 너무 낮다면 전류만 조금 조절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채우는 용접을 할 거고요. 파이프 사이에 홈을 조금 더 넓힐 겁니다. 그럴 때에는 작은 노즐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큰 노즐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채우는 용접을 필패스라고도 부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패스는 파이널 용접을 더 잘 하기 위한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파이널 용접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널 용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용접 부위의 높이를 만들어주는 과정이고요. 파이널 용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반듯한 길과 그 길의 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계획대로 필패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패스를 하시면 되고요. 필패스가 잘 만들어졌다면 파이널 용접을 하실 때에는 필패스 과정에서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필패스가 연결될 때에는 용접을 멈추지 않고 파이널 용접을 조금 더 이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파이널 용접을 할 때 사용할 용접봉과 전류를 결정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파이널 용접을 해볼게요. 파이널 용접을 캡패스라고도 부릅니다. 파이널 용접을 할 때 2.4mm 용접봉을 사용하시려면 필패스를 할 때 파이프 표면과 같은 높이까지 용접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두꺼운 용접봉, 3.2mm 용접봉을 사용하시려면 필패스를 파이프 표면 높이보다 조금 낮은 높이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직 자세에서 파이프를 용접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분 만에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탱크나 대구경 파이프를 수직으로 용접할 때에는 몸을 파이프에 기대어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자세가 편안합니다. 하지만 작은 파이프를 수직 자세로 용접을 하니까 몸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용접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자세로 용접을 하고 있을까? 미친 거죠. 이날 허리에 파스를 3개를 붙이고 잤습니다.
자, 마지막 연결 부분에는 그라인더로 부드럽게 갈아주시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수직 자세에서 파이널 용접을 할 때 너무 높은 전류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용접 비드의 가운데 부분에 열이 많이 가해지면 중력에 의해서 용융풀이 흘러내리게 되고 용접 비드의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노즐은 튀어나온 비드 위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앞쪽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류를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노즐을 양옆으로 굴려서 용접 비드를 양옆으로 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 작은 파이프를 3G 포지션으로 용접을 하면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후회를 한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